대한민국 국권 집회를 이끌어 주시는 민주원 국권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화는 볼륨 올려 주시잖아요. 너무 작아요. 볼륨이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는 모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불황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고 민생 파탄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김정은과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적화선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적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6.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대한민국 국군 해체와 항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또 휴전선 밑에 특히 초롱 화살머리 고지에 4차로 상당의 유해 운송 도로라는 그런 명분으로 남침로를 개설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하고 있고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북한은 결정적인 시기에 문재인 세력이 김정은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는 김정은 세력은 언제 어느 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세력들은 지금 현재 한미동맹을 파괴할 목적으로 대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매우 위중합니다. 이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돈 1원 한 푼 받지 않았고 또 국정농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2016년 박영수 중앙지검장이 최성원, 최순실 씨를 조사하면서 맨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모든 전후 좌우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중앙지검장 혼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맨 말미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영수 주검장, 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한규환 총리까지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연결과 또 서로가 약속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검찰 권력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관 여러 명 모두가 가담화 했고,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가담화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6년 10월과 11월, 12월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서 그때로 가봅시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신문 권력과 KBS, MBC, SBS 이 공중파 방송 권력들이 광단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단의 탄핵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기만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하에 태극기 집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1원 아픔 받지 않았고, 그리고 국정농단도 없었으며 태블릿 PC도 PC에 대한 최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 라는 것이 현재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로 통한 대통령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들의 권력과 또 이 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검찰 권력이 깊숙하게 개입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태블릿 PC 이것은 완벽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러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과 타협을 통해서 앞으로 대대지로 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홍콩 국민들처럼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분연히 일어나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까? 홍갑수가 이제 모든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앉아서 죽느냐, 일어나 자유를 외치고 문재인 좌익 세력과 김무성 등 탄핵 책정을 전부 다 척결할 것이냐. 이제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은 이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경제는 파탄하고 인생은 붕괴돼서 이제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앞으로 벌어질 단적인 예가 문재인 주사파 세력이 베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 베일 감정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중동 그 다음에 KBS, MBC를 동원시켜서 선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8월 15일 날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유를 쟁취합시다. 더 나가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을 타도합시다. 김무성을 포함한 김성태, 구승민, 나경원, 장재원, 권성동, 하태경, 이들을 정진성,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모두 몰아냅시다. 그리고 검찰의 검찰 권력 중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검찰 권력들을 모두 쓸어냅시다. 쓸어내자. 이길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적으로 자존심이 있고 자유대한민국은 국제 같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더위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 유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